정부가 11조 2천억 원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국채 발행 없이 이루어지는 추경인데요. 일자리 확대만을 위한 추경은 사상 첫 번째 사례입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서 1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일자리 중심의 경제 성장의 토대를 만든다는 목표입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구직난을 겪고 있는 청년, 경력 단절에 처한 여성, 전직이나 노후를 준비하는 중장년과 노인 등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일자리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하반기에 11조 2천억 원을 쏟아부어 11만 개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근본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소요 재원을 조달하고 국세 증가 예산분을 모두 일자리 사업에 투입하게 됩니다. 공무원은 1만 2천 명을 더 뽑습니다. 경찰, 군 부사관이나 군무원, 소방, 사회복지, 특수교사나 유치원교사, 근로감독관, 집배원, 가축방역관, 재난안전인력 등입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2만 4천 명을 늘립니다. 보조교사나 대체교사, 치매관리, 노인돌봄, 아동안전지킴이, 장애인활동지원 인력 등입니다. 노인 일자리는 3만 개를 새로 만듭니다. 단가도 22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올립니다. 민간에서도 새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유도합니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세 번째 근로자의 임금을 연 2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런 2+1 제도로 5천 명의 임금을 지원해 총 1만 5천 개의 새 일자리가 생기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고용장려금, 고용서비스, 창업지원 등을 통한 간접효과도 2만 4천 개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년을 위해선 청년 성공 패키지 수혜자 확대, 청년 구직 촉진 수당 지원,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수령액 인상과 대상 인원 확대 등이 시행됩니다. 여성을 위해선 육아휴직 급여를 첫 3개월간은 2배로 인상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올해 계획보다 2배인 360개소로 확대합니다. 치매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취지로 치매 안심센터를 47개소에서 전국 252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치매 안심병원도 34개에서 79개로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재경입니다.